2.5가 얌전한 성향이잖아요. 지금 엔진 개입이 되니까 리셋 후 평균 연비는 13.5km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15.1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이렇게 좀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17.3이라는 평균 연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얌전한 이미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스포티한 면이 강조되어 있고 근데 브라운이니까 뭔가 중후하면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토요타의 크라운. 이거는 2.5 모델입니다. 일단 차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태환 대리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나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권태환 대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토요타 구매 문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면요. 옆에 명함 걸어둘 테니까요. 보셔서 상담비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크라운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들었어요. 1세대가 듣기로는 1955년 진짜 역사가 오래됐죠. 세단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크로스오버 모델이더라고요. 당연히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살짝 밟으면은 엔진 개입이 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대형 크로스오버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개입이 되더라도 조용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시내 가속 구간이야 뭐 부담스럽고 그럴 정도는 없어요. 크라운 2.5 가격이 5,810만원 그 정도 되거든요. 2.4 모델이 6,600만원 정도였나? 거의 6,700만원 가까이 하거든요. 그리고 두 모델 같은 경우는 성향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죠. 현재 타고 있는 2.5 모델은 자연흡기 모델이고 2.4는 터보 모델. 2.5야 렉서스 ES에 들어가는 엔진이기도 하고 어차피 제가 며칠 전에 RX350H도 시승했으니까요.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서 오늘 같은 날은 엔진 개입이 잘 되는 편인데 2.5가 얌전한 성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도로를 달리는데도 뭐 노면을 그렇게 잘 타고 그러지는 않을 정도예요. 지금 엔진 개입이 되니까 리셋 후 평균 연비는 13.5km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15.1 이렇게 나오고 지금 에코 모드에서도 이렇게 밟는데도 뭐 답답한 가속력 그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아무래도 합산 출력 토크가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럼 무거움이 전해져 오진 않습니다. 이게 무엇보다 지금 연비 이렇게 나오는 게 히터를 끄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히터 킨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크라운에는 이 룸미러를 보면 기함급인데도 불구하고 디지털 룸미러는 적용되어 있지는 않네요. 이 2.4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크로스오버라는 자체가 내려오는 그 라인 때문에 뒷유리가 좀 좁게 보이는 건 맞는 말이거든요. 제가 일전에 프리우스를 타봐서 그 느낌 잘 알겠는데 그래도 뭐 보이긴 보여요. 그래서 룸미러 디지털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급의 프리우스를 제가 타봤으니까 말씀드린 건데 좀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아니 뭐 없어도 괜찮고요. 뭔 개소리야! 크라운 2.5 같은 경우 고속연비가 17.5였나 6이었나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원래 하이브리드란 자체가 시내에 밀리는 구간에서 연비가 더 잘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크라운이에요. 프리우스가 아니라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세컨카인데 크라운은 말 그대로 대형급이니까 장거리 여행 그런 거 뛸 일 많잖아요. 참고로 저희 큰아버지만 해도 ES300H 대형 세단을 타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시승 코스는 제가 평소에 가던 고속도로를 선택했고요. 이번엔요 연비 당연히 아끼면서 가도 밟는 구간에서는 밟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토요타에서 안 밟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주행 성능 질감 같은 거 어떤지 다 알아봐야죠. 원래 이런 대형 세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크라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전혀 없어요. 뭐 경쟁 모델 대비 그랜저 같은 걸 생각해보면 좀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게 그랜저보다 비싸잖아요, 크라운이. 그래도 괜찮은 점이 무엇이냐면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인데 퀄리티도 좋고 이 신속성도 매우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뭐 화려하게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서 오히려 복잡하고 그런 게 전혀 없죠. 이게 터보가 아님에도 지금 이렇게 좀 밟았을 때 이건 SUV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세단 크로스오버니까 뭔가 발차감이 가벼워요. 뭐 엔진에 대한 이질감은 지금 쫙 밟았는데도 뭐 민감하신 분들은 이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뭐 심하게 들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뭐 크게 지금 이질감 등등 그런 것도 잘 안 느껴질 정도고 뭐 고속도로에서 지금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해 보면서 뭐 하체 노면 그런 걸 탈 일도 전혀 안 느껴지고 일단 시트도 굉장히 지금 푹신푹신해요. 차체 컨셉을 보면은 뭔가 아름다운 그런 게 있으면서도 중후하게끔 보이는 느낌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잠깐만 또 스포츠 모드를 두죠.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때부터는 엔진음이 붕 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때부터는 변속, 이게 사실 무단 변속기예요. 이거는 2.4는 6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무단이다 보니까 엔진을 완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전기차처럼. 이런 지금 고속에서 이런 코너 돌 때도 뭐 몸이 쏠려 나갈 것 같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말이죠. 물론 이따 그 코너를 어떻게 돌아볼 것이지만요. 뭐 아무튼 되도록 2.5를 탄다면요 스포츠 모드는 두진 않을 것 같아요. 가속감은 시원한데 차체 콘셉트가 굉장히 얌전하잖아요, 2.5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이제 들어섰는데 여기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안 쓸 수 없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앞에 차가 있으면 지금 이렇게 딱 나타나주네요. 속도 감속하는 것도 부드럽게 잘 서주고요. 핸들 이거 모양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데 네, 잘 잡아주네요. 이런 거에는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되겠죠. 아, 옆에 끼어들면 옆에 이렇게 딱 끼어든다고까지 나오네요. LTA 곧 사용 불가, 스티어링 휠을 잡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경고음이 이렇게 금방 울리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굉장히 조작하기 쉽게끔 해놨거든요. 이 핸들 모양도 굉장히 단순하니까 버튼은 물론 다 아날로그식인데 뭐 조잡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차량 역시 프리우스처럼 핸들이 작아가지고 운전하는 지향이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이 잡는 자체도 그렇고. 자,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쓰니까 평균 연비가 16.9 이렇게 잘 나오고 있네요.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써야 오히려 하이브리드 차량은 연비 더 잘 나온다고. 뭐 이건 내연기관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 어댑티브를 끄고요. 한번 스포츠 모드에서 쫙 밟아보도록 하죠. 스포츠부터는 좀 엔진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뭐 안 좋은 무릉 구간이야 뭐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꽤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어요. 물론 스포츠적이게 그런 하드함 세팅이 아니라 그거에 아무래도 그 하체 이런 노면을 잘 못 느끼잖아요, 충격 같은 거를. 근데 확실히 스포츠로 두니까 2.5에서는 이 자연 흡기니까 더군다나 그 엔진 좀 힘을 내야 되잖아요. 물론 자연 흡기의 장점은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은 매우 좋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지금 고속으로 밟아봤는데도 뭐 울렁함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역시 토요타 기술답게 아 좋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좀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17.3이라는 평균 연비 지속하고 있습니다. 완전 달리는 걸 싫어하시는 분은 제 개인적으로 스포츠 모드 두는 거를 권장하고 싶지는 않네요. 근데 뻗어져 나가는 게 합산 출력 토크 이게 잘 느껴지니까 2.5가 스포츠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속감이 그냥 부드럽게 마치 좀 침대에 누워있는 듯한 그런 면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엔진 이렇게 지금 소음을 거슬리는 분들이 계신다면야 침대에 누워있는 느낌보단 좀 시끄럽다 그런 느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잠이 좀 깬다 그런 느낌?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한번 2.4도 시승해 봐야겠네요. 가속감 이 정도 2.5 역시 부드럽다면요 2.4에서는 얼마나 또 재미를 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한번 코너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좀 과감하게요. 자, 프리우스에서는 연비 신경 쓴다고 안 좋았었잖아요. 한번 그때 권태한 대리님께서
돌아들일 정도의 하체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코너에서 많이 발휘한다고 하거든요. 토요타 차량이 마침 오늘 지금 날씨도 따뜻해요. 와, 야, 진짜. 와, 이 볼스터 자체도 좋아가지고 이게 스포츠적인 시트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 몸이 쏠려 나갈 것 같진 않네요. 탄탄함이 잘, 와, 재밌다 진짜. 이거 크라운 스포츠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 출시된다면 얼마나 더 재밌을지 기대가 되네요. 저는 생각해보면 경쟁 모델인 그랜저 하이브리드나 사실 5,810만원이라면 볼 메리트는 얼마든지 있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 정도 합리적이게 생각해요. 이 가성비 다 한다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도 연비가 이 정도 나온다면 뭐 할 말이 없죠. 내가 무슨 설명이 필요 있겠어요? 자,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으면서도 아우 스무스하게, 아우 부드럽습니다. 좋습니다. 정지 있다가 저속에서 출발을 하면은 잘 안 나가게는 느껴지는데 지금 고속 주행 중일 때는 오히려 이렇게 더 잘 나가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좀 저속에서 그렇게 급가속을 하지 말아라, 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2.5 크라운 자체가 덕분에 배터리는 많이 충전됐네요. 여기 보면은 진짜 토요타는 발로 해서 연비를 만든다. 맞아요. 원래 대형 세단 내연기관 하면은 연비 그렇게 나오기가 어렵죠. 근데 이 토요타 하이브리드만큼은 진짜 신뢰를 할 수 있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만한 기술력도 있고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도 진짜 시원합니다. 역시 직병렬 토요타. 이런 재미. 아유, 제가 요즘 토요타 렉서스 사랑인가 봅니다. 엄청 재밌네요. 아, 연비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정도면 가속 페달을 밟는 곳 막 떼면서도 연비를 잘 만드니까. 아하,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가속하기 굉장히 잘한 것 같네요. 이렇게 토요타 크라운의 재미있는 면을 느낄 수 있었고요. 2.5인데도 가속감 진짜 시원했네요. 이제 시승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핸들 무게감도 이게 잘 안 느껴진다. 여러모로 만족했던 시승이었던 것 같아요. 아쉽고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는요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기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자, 크라운 앞모습을 바라볼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외관 실내 찍을 때 마이크 뮤트로 해놔가지고 이번 거는 재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점 죄송하고요. 아무튼 빨리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트 형상을 보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날카롭게 특히 끝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날카로운 느낌보단 마치 로봇의 그런 눈매를 보는 듯한 로보틱스스러운 눈빛이랄까요. 근데 데일라이트가 여기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냥 각선미 있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 안에 트리플 LED 렉서스에 들어가는 라이트가 있는데요, 근데 트리플이라고 보기엔 또 그런 점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마치 볼 LED 램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 차체 색상은 브라운이에요. 브라운인데도 밑에 이런 부분은 다 거의 검은색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스포츠한 면도 있으면서 특히 이런 문양 자체도 독특하게 예술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토요타 로고가 아닌 크라운의 전용 로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크로스오버는 이렇게 봐야 예술이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 뒤 내려오는 그 라인 때문에 앞모습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봐도 디자인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확실한 점은 크라운 2.5는 얌전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차체 색상을 바라보면은 얌전한 이미지보단 어떻게 보면 또 스포티한 면이 강조되어 있고, 근데 브라운이니까 뭔가 중후하면서 주행했을 때도 굉장히 얌전한 그런 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쁜 디자인은 북미형 같은 경우에는 미국식 디자인을 하잖아요, 일본차가. 그런데 이번 크라운은
일본풍의 그런 디자인을 채택했나봐요. 여기 이런 부분 자체를 보면 다 일본 그런 전통성이 느껴지거든요. 일단 여기가 전시장 앞인 만큼 제가 빨리 넘어가야 하는데요. 참고로 이 부분 이어진 데일라이트 부분도 보면 야간에 바라보잖아요. 지하주차장에서 봤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즘은 이게 대세인가봐요. 트렌드이죠. 자, 그렇다면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크로스오버 특징이 SUV 같으면서 어떻게 보면 또 세단 같고, 이 참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차가 세단 치고는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시승했었던 폴스타 2 있잖아요. 폴스타 2 역시 SUV 같다고 했었죠. 일단은 그러면요, 휠 먼저 차례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트란자 EL450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사이즈는 225x45 21인치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치 휠 느낌도 렉서스의 하위 호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제가 전에 RX를 시승해서인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아무튼 휠 이렇게 되어 있는 형상은 마치 고급성을 강조하잖아요. 고성능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이거 젊은 층이 바라봐도 뭔가 예술적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라인 자체가 단순하지 않거든요. 벤츠 같은 경우는 밤송이 휠인데도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살짝 스포티함을 강조하면서도 휠 역시 고급감은 있기 위해서, 아무래도 크라운이 높은 차잖아요. 그럼 남성미한 멋스러움, 여성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휠 디자인이거든요. 캘리퍼는 이게 크로스오버 세단 치고는 꽤 크고요. 물론 스틸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지만 디스크 자체는 좀 작게 보이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이쪽에도 검은색 이런 라인을 볼 수가 있네요. 솔직히 미러 디자인도 예술적이거든요. 렉서스처럼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공기저항 하이브리드 차니까 매력 있습니다. 뒤에는 원피가 들어가고 디스크는 뭐 거의 같다고 보면 되고요. 사이즈도 솔직히 똑같아요. 앞이랑. 와, 확실히 진짜 크로스오버니까 앞에서부터 내려오는 라인이, 그리고 이게 차가 대형이잖아요. 대형이다 보니까 내려오는 라인 쫙쫙 보세요. 뒤에 상당히 길게 매끈하게, 그러니까 S라인처럼 내려오고요. 또한 크로스오버는 이렇게 봐야 또 디자인 예술 감각이 또 살아난다고 하죠. 아까 앞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차체 색상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브라운이니까 이게 메인 색상이죠. 크라운 2.5에 이 정도면은 중후한 느낌도 갖췄으면서 젊은 저희들이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도 하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매끈하게 내려오고 자체 콘셉트 스포츠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색상 때문에 중후하고 얌전한 순한 크라운의 그런 옆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와 봤는데요, 우선 그러기 전에 앞으로 가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어진 테일램프 역시 이게 두꺼운 게 아니라 길이가 좀 이렇게 얕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아, 참고로 이거 말이죠, 야간에 보면은 지하주차장에서 그러니까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검은색인데 단순하면 그냥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라인까지도 잘 표현을 해 주었네요. 당연히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하이브리드 로고 볼 수 있고, 이 뽀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뒤 라인을 보시면요, 이 길게 내려온다 했잖아요. 짧게 내려오면은 그냥 이렇게 내려왔는데 길게 내려오니까 여기서는 진짜 이 매끈한 그런 라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롬 라인 있잖아요. 이거 하나부터 이걸 렉서스에서 봤던 거죠. 이 끈 모양 창처럼 있으니까 이것도 한 매력의 포인트 중 하나죠. 근데 뒷모습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중후한 콘셉트보다는 애니메이션 그런 풍에 많이 나왔던 느낌이라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판타지 같은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젊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뒤에서 보니까 오히려 앞보다 더 로보틱스 같고 좀 더 사이버네틱하고 사이버펑크 일본의 그런 열풍인 느낌이죠. 그 밑에는 근데 머플러가 있지는 않아요. 뭐 페이크 디자인 그런 것도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뒷모습이 멋있으면서도 이게 너무 과하지도 않으니까 무난하고 몇 번을 봐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색상이 브라운이니까 뒷모습 자체도 뭔가 더 어울리고 예술적인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튼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전시장 앞이니까 저도 좀 서둘러야죠. 아, 트렁크 열 때 처음에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이 안쪽에 보면요, 여기 이 버튼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열리고요. 당연히 트렁크는
전동식으로 들어가는데, 원래 패스트백이나 크로스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열리는 트렁크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뭐 그냥 세단처럼 비슷하게 열리는 것 같고, 근데 아니면 좀 살짝 이렇게 돼 있을까,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그래도 예술이 있죠. 트렁크 공간은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좁아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넓어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대형이니까 넓다고 생각해요. 제 카메라 가방 하나 이렇게 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시겠지만 세울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근데 세우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공간이 얼마 남지는 않아요. 원래 크로스오버 하면은 또 패스트백 트렁크 높이가 원래 높은데, 그냥 마치 세단처럼 그냥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폭 공간은 여기 이런 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배터리 이런 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인지 어떻게 보면 넓어 보여요. 아무튼 여기 오늘은 카메라 가방에 많이 비었어요. 해서 가벼울 거예요. 이쪽에는 수리 키트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시크릿한 공간은 이쪽 외에는 쓰기가 어렵겠네요. 아, 참고로 이거는 발로 해서 열고 닫는 기능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전동형으로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 재촬영 하기 전에도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아무튼 이렇게 매력 있고 사이버펑크 같은 뒷모습 봤다면 이제 뒤에 앉아봐야겠죠. 레그룸이야, 이게 크로스오버니까 할 말이 없죠. 뭐 주먹 한 둘 셋 네 개 정도는 들어갈 공간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제 키 168cm인데도 불구하고 공간 좋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길게 내려오는 라인이라 그런 건지 그래도 손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뭐 엉덩이 빼삿는다면요 더 나오고, 근데 엉덩이 들어서 앉아도 그렇게 걸리고 그럴 정도는 없어요. 그리고 뒤에 이 헤드레스트 자체도 꽤 소재가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푹신푹신하고 이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직선이 아니야, 이렇게 좀 그러니까 받쳐주게끔, 어디 새어나가지 않게끔 매우 편리해요. 이 시트 뒷자리 자체가 사실 공조기는 따로 없어요. 송풍구 있고 C타입 단자 두 개 보이고, 그리고 이쪽 부분에 컵홀더 크게 이렇게 보이고요. 당연히 통풍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위에를 보면은 대부분 개방감 있게 이게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두 개 좀 나뉘어지게끔 이렇게는 되어 있네요. 뭐 그래도 개방감 있고 뭐 이렇게 천장을 보는데도 저는 밝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쉽지도 않아요. 뭐 여기 열면 컵홀더 이렇게 두 개 있고, 여긴 뭐 따로 있지 않지만 이거 팔 이렇게 거리해도 푹신푹신해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시트 보면은 디자인이 참 이게 스포츠한 느낌보단 그냥 대형 세단에 걸맞는, 그러니까 중후한 그런 얌전한 순한 시트죠. 이쪽 등등 전부 등받이 굉장히 푹신하고요. 헤드레스트조차도 이게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은 크라운의 그 차체 색상처럼 갈색이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트 디자인 무난하고 과하지도 않으니까 디자인도 한복해요. 네, 보기 정말 편안하고 좋습니다. 아, 실내로 넘어와 봤는데요. 이런 곳은 플라스틱, 여기는 우레탄, 이쪽은 여기보다는 딱딱해요. 여기는 부드럽고 여기는 딱딱하고 인조가죽 그런 소재 볼 수 있고, 근데 여기 부분은 이게 뭐 알칸타라나 스웨이드 그런 소재는 들어가 있진 않지만 검은색으로 직물 처리는 정말 잘 해주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있다면 여기도 그렇고 이 핸들 이쪽 부분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쪽도 브라운을 좀 많이 강조했어요. 브라운 말 그대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한다는 얘기죠. 좀 클래식한 그런 분위기도 갖추고 있고, 기어봉 이런 쪽에도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일단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쪽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대인데요. 대부분 무선 충전대 하면은 눕혀놓거나 그렇게 충전하는데, 이거는 제가 핸드폰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세워놓고서 충전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아니면은 이쪽에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근데 이쪽은 좀 물렁물렁하네요. 지금 이 안에는 C타입 단자 뒷자리처럼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뭐 둬도 되는데, 여기 페트병 같은 거 둬도 될 정도랄까요? 좀 조그만한 거? 아, 아니면 그리고 이거 이렇게 뗄 수도 있어요. 떼서 공간을 더 확보할 수도 있죠. 낄 때 그냥 다시 여기 끼는 라인 여기 있으니까 쉽게 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같은 경우도 렉서스처럼 주소석에서도 열 버튼 누르면 열 수 있고,
운전석에서도 이렇게 열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간이 여기 꽤 깊이도 적당하고 폭은 여기도 적당하고 이게 상당히 넓거든요. 수납공간 이 정도는 정말 저는 마음에 든다고 봅니다. 다시 이것도 껴놔야죠. 이쪽에는 조그만하지만 이쪽 뚫려있진 않아가지고 뭐 담아둬도 되고, 심지어 컵홀더와 이쪽에도 있어요. 이쪽이 너무 커가지고 이쪽은 좀 당연히 높은 페트병은 안되지만 대형 같은 좀 이런 페트병 같은 건 둘 수 있겠네요. 저는 이거 프리우스에서도 만졌지만 몇 번 센터페시아 터치감도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조작하기도 편안하고 뭐 편의 같은 것도 이렇게. 근데 사실 공조기 조작이야 그냥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다 할 수 있거든요. 통풍 시트도 있고 열선 시트도 있고 여기는 핸들 열선도 있는데, 참고로 이게 조작 방식이 이렇게 하면 올리고 이렇게 하면 내리고, 바람 세기 역시 이렇게 하면 올리고 이렇게 하면 내리고, 그러니까 버튼식 같으면서 뭔가 느낌이 토글식 같은 그런 느낌도 적지 않아 있어요. 자, 아무튼간에 다시 확인해 보죠. 뭐 이렇게 보면 에너지 흐름 같은 거 볼 수 있고, 제가 주행했을 때도 그렇고 운행 정보 이런 거 연비 다 확인할 수도 있고요. 뭐 디스플레이니 뭐 화면 카메라 차량 설정 같은 것도 다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조명 라이트 뭐 이렇게. 근데 이 차량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진 않고 그냥 살짝의 무드 등만 보입니다. 뭐 살펴볼 거는 여기까지밖에 없는데요. 이 디스플레이 자체도 꽤 크거든요. 조작하기 편리합니다. 터치감도 빠르고 뭐 이질감 있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여기 버튼 누르면 이런 거 다 조작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여기서 참고로 뭐 LDA나 BSM, 뭐 PCS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계기판에서 조작할 수가 있네요. 이걸 그러니까 한 번에 누르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눌러야 돼요. 지금 이게 뒤로 가는 버튼이고, 계기판 이거 조작하는 것도 여기에 솔직히 있지만 뭐 복잡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핸들에서 조작하기가 반자율주행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했었잖아요. 어렵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라운 실내 자체를 보면 브라운 때문에 고급감을 많이 강조한다고 했었잖아요. 요즘 차들은 거의 디지털 같은 느낌인데 일본의 그런 아날로그 풍경을 잘 살렸었고, 이런 차가 사실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차량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올드함이랑 좀 우월주의의 그런 표현함을 잘 나타낸 것 같고요. 아날로그풍 같은 느낌 좋죠. 왜냐면 너무 과하지도 않아요. 이게 과하면은 금방 질리거든요. 근데 이런 실내 스타일은 제가 봤을 때 시대가 뒤처진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매력 있어요. 이런 올드함을 잘 나타내면서도 과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는 그런 실내 모습이었습니다. 시트는 전동식이 맞는데 원래 하면 메모리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이쪽 다 살펴보니까 저는 이거 리뷰에서도 보고 나왔는데 정말 메모리 시트의 기능은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이것으로 크라운 시승기 전부 다 마치겠는데요. 외관 실내 이렇게 제 촬영 잘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아무튼 저는 이 크라운 시승하면서 대체적으로 정말 만족한 요소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2.5인데도 불구하고 좀 스포츠한 면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연비도 아낄 수 있으면서 얌전한 그런 스타일도 있으니까, 지금 차체 색상만 보세요. 딱 봐도 그 얌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고급스럽고. 정말 토요타 차량은 제가 렉서스도 그렇고 최근에 그렇게 자주 타게 되었는데 제가 일본차 정말 사랑인가 봅니다. 요즘 너무 재밌어지네요. 다음 토요타는 어떤 걸 시승할지 제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참고로 요 크라운 한 대 더 있는데 이거는 2.4 모델이에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시승해 볼 예정입니다. 자, 아무튼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요타 문의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서초전시장에 권태한 대리님께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렇게 재촬영인데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팬맨이었습니다.